네, 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전해달랬어요. 그럼 됐다. 아무 탈 없다니 그럼 된 거야. 네, 그럼 이만 끊을게요. 예. 가버렴. 오 대표한테 가버렴. 지금 누구보다 네가 필요할 거야. 너도 오 대표도 그리고 광일이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지. 걱정 말고 다녀오렴. 그래,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.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. 어쩐 일이야? 광일이 재혼 상대로 봐둔 아가씨 있다고 했죠? 어. 어떤 아가씨예요? 광일 재혼시키게? 지민 엄마랑 사는 건 아무래도 힘들지 싶네요. 이제 곧 회장 자리에 앉을 텐데 가정이 안정돼야 회사 일에 전념할 거 아니에요. 그래, 당신이라도 내 마음 알아주니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. 광일인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 신부될 아가씨에 대해 얘기 좀 해봐요. 이번엔 제대로 짝을 골라야죠. 당연하지. 그래서 나도 아주 심사숙고 끝에 광일이한테 딱 어울리는 여자를 골랐어. 당신도 마음에 들어할걸?